삶의 굴곡을 좁고 난 그걸 통해 너를 만났다. 내 너의 기도를 맘에 품고 내 나의 응답을 참았단다. 내 사랑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을 근거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서약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품에 있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자녀에게 성경과 찬송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라도록 힘써 양육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김정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강단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안수하며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세대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씩 세례를 베풀 때 우리 함께 아멘 아멘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서우,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도윤, 도윤아,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박예나,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에 인하랑, 하랑아,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예원,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따뜻한 물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은찬,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차유담,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강준,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박인유,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보자. 김은우. 은우야? 아,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건우,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사람 성라온,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유은,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한 아이 한 아이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라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뭐 이렇게 많이들 공포해야 되는군요.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명단 있죠? 김건우의 12명을 대한예수교 장로에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역 식구들 나와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자녀에게 향하신,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한 놀랍고 놀랍다.